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림에서 또 다른 새로운 다림의 ISO 특허 기술의 새 버전,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해했던 몇 가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박 사장님이 약간 죄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형사 수사기관에 와 있는 표정으로 앉아계신데 웃으면서 좀 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런 방에서 같이 저하고 박사님 하는데, 원래 박사님 마이크 저쪽 가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해보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그 줌 화면이 있습니다. 줌 화면이 저기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 앞에는 컴퓨터 저기 보고 있죠. 여기에 지금 그 줌이 나오는 거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음악을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여기 있어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죠.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ISO 200은 주로 전자교탁용 크로마키가 없어도 되는 그런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 스튜디오의 이제 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PPT가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있어가지고 PPT 커지기도 하고, 또 그 화면이 더 커지게도 아예 풀스크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드로 선생님이 여기서 발표를 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화면에다가 지금 현재 줌 원격으로 학생들이 있다고 보면은 줌 화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비는 스위칭, 믹싱, 이펙트가 다 되는 통합 프로덕션 스위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타겟은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 컴퓨터를 조금 그래픽만 좀 올려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학교를 아예 교실을 좀 방송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여기 학생이 여러 명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우리 박 부장님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이쪽에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활용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부장님 그쪽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스크린 쉐어하고,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PPT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PPT죠. 이렇게 PPT로 해서 선생님이 하는 건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아이스튜디오에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PPT를 원격지에 계신 다른 학생이나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원격지 학생이 와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지금 저희 화면에 여기 지금 줌 화면에 여기 그 설명하시는 핀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핀을 시키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표자 모드로 여기에 가서 발표자 보기를 하면 여기가 핀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자를 그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쪽에 넣어서 지금 여기 이제 발표자 보기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발표자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모드로 나왔다 가정하고, 여기 조그맣게 나온 거는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다른 데로. 자, 그러면 발표자가 여기 있고, 화면 도큐멘트 쉐어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큐멘트 쉐어링을 하는데, 이 화면에다가 제가 이 발표자를 넣게 되면 지금 여기에 들어왔죠. 여기 들어와서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발표자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서 이 상태에서 여기 도큐멘트 쉐어링을 지금 이제 그 발표자 자료를 쉐어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화면 쉐어하는 장면을 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그 박승철 부장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화면 쉐어링입니다. 한번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다림전의 박승철 부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런 소프트웨어나 깔려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줌만 지금 접속을 해있고, 저는 제 노트북에 있는 웹캠하고 노트북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과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만 지금 실행을 시켜놓고, 원격지에서, 제가 현장에 스튜디오에 가지 않는 원격지에서 지금 그 현장에 가지 않고도 친구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학생이라면 아까 먼저 모두에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제가 숙제로 의미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넣고, 자, VR 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 방송국 스마트 교육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5G 시대는 이미 우리한테 낯선 환경이 더 이상은 아니고요. 모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동영상이 굉장히 줄을 이루는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 동영상이 중요한 건 알겠고, 동영상으로 전달하면 전달력이 훨씬 좋은 것도 알겠어. 근데 내가 도대체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동영상 플레이어를 켜놓고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 목소리는 나오지만 우리 그 자료는 전혀 자료만 나오고 제 목소리만 이제 나왔지만 지금은 보시듯이 제 얼굴하고 학생들이 제 얼굴을 볼수 있고 제 자료도 동시에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뭐 5G 시대 도래가 되었고 스마트 교육, ICT 방송실 구성, 뭐 1인 강의자, 방송국을 이제 여러 가지 특허들을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시는 지금 선생님들, 여기 지금 발표하신 선생님은 장비를 전혀 모르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냥 현장에서 크로마키 앞에 서서 지금은 저희 이제 크로마키 뒤에는 이제 녹색이 없으니까 크로마키가 안 되지만 요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키에 벽에 서 계시면 이런 멋진 스튜디오 안에 선생님의 강의 자료만 가지고 발표를 하지만 마치 프로덕션에서 만든 것처럼 정말 몰입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편집이나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 스튜디오를 여러 가지 구축을 해봤지만 뭐 기본적으로 비용은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데 뭐몇 억씩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 한 학교에 한두 개 정도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스튜디오 예약하고 뭐 하고 또 스튜디오에 담당자가 없으면 어떤 게또 내가 시간이 돼도 스튜디오에 사람이 시간이 안 되면 나는 스튜디오에 가봤자 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저는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줌을 가지고 연결을 해놨더니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준 영상처럼 프로덕션 팀에서 영상을 만들어준 것처럼 굉장히 멋지고 또 전달력도 확실하게 배가 되는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복잡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크로마키 앞에 카메라 앞에 서시면은 더 좋은 그러니까 크로마키가 딱 이제 배경과 어우러지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여기 학생들을 보시면 학생들은 원격에 있는 외국인 학교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내가 그 영어를 박 배우고 부장님이 싶다고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저희 그이 장비는 크로마키 안 쓰는 모드, 그러니까 아이스트 200의 난 크로마키 옵션입니다. 더 저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실에는 크로마키 쓰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생님 학생들도 보여주고 또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파워포인트 보이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느냐 발표자가 이 버추얼 스테이지에 앉게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AR 스튜디오라고 특허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강사를 이렇게 이제 제가 잠깐 나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이게 지금 인물이 우리 박 부장보다 많이 못해가지고 좀 시원치가 않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지금 물론 이제 아이스트 200은 이제 크로마키도 다 되는 기능이 있는데 크로마키 없이 하는 거로 되는 모드를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줌과 장비를 하나 인테그레이트한 발표자가 밖에서도 할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제품, 이제 교실에도 또 여러분 아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때도 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발표에 참가해 주신
이 박 부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좋은 소식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여기서 녹화 중단, 방송 중단.